그냥 가르쳐줄게. 내가 여기를 믿고 해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양손인 것이 불편할 수 있어. 그럼 왼손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치, 오케이. 여기는 되고, 여기를 놓으면 훨씬 더 괜찮지, 그치?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시네, 그러면 왼쪽으로 받아줘. 그렇지. 그래서 중심 뒤로 갈게. 이게 시작이야. 사전 주제 1번이. 자, 그 다음에 중심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손이 밑으로. 이런 그렇죠. 근데 이동이랑 같이 왔어. 태권도 중심이랑 같이 왔는데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렇지. 오 좋았어. 자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밀착해. 자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밀어볼게. 그럼 그렇지. 이동하면서 이 손을 흘려주는 거.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태권도를 한 놈이라고. 난 여기서는 나를 밀어주는 거지. 나는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내 등장을 구성했어. 다시 해볼게. 자 여기야. 내가 팔꿈치 묶냐? 그렇지. 근데 이렇게 밀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몸이 젖혀지기 전에 이 손을 일로 천천히 해볼게. 자, 나. 괜찮지? 편하지? 빼고 앞으로 오면서 오른손 풀고 여기서는 여기를 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가 숨어있는 수야. 그래서 내가 밀때 얘를 밀어줄게. 그렇지. 자, 그 부분은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면 좋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양손을 밀어 뒤로 가. 주면서 이 손이 가는 거야. 다시 이 힘을 가볼게. 이 힘을 돌려. 이렇게 그렇지. 근데 내가 위험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를 잡아주고 응? 안 되겠어. 밀어주는 거야. 이때 내가 이 손을 풀어주는 거지. 응. 더 밀어줄게. 그렇지. 자 이번엔 내가 여기서 다시 가볼게. 하나 그렇지. 힘 빼고 하나 둘 보면서 밀어주기. 그렇지. 자, 내가 먼저 밀어볼게. 하나, 여기 받아줘. 허리 너무 많이 쓰지 않을게. 밀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면 쏟아지는 거 그렇지? 요거 조심해. 근데 요것도 이 힘이 직선으로 오는 힘을 이렇게 흘려줄 필요가 있어. 직선으로 오는 힘을, 그렇지. 다시 와봐. 이거. 이렇게. 하나, 빼고, 둘, 셋, 그럼, 잡았네. 하나, 둘, 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 다르겠잖아? 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너가 누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위험하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가. 양손이 다 잡히는 위험에 떨궈지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밀어줘. 처음이 뭐지? 둘, 셋. 그렇지. 힘 빼고 편안하게 풀어서. 그렇지. 이제 너가 그냥 편하게 가능을 해봐. 형태 잊어버려. 네. 잡아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초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는지를 좀알수 있어. 그렇지. 부드럽게. 맞아요. 그렇지. 쭉쭉 미세, 쭉쭉 미셔야 돼. 그렇지. 자, 여기서 터보세요. 으쌰. 그렇고, 이거야. 봐봐. 이 점수 금방 하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오버하지 마. 드디어.
해야 된다고. 오세훈이 형 무슨